여긴 안전한 거죠? 미행 당하지만 않으면 저는 들어왔다 나갔다가 대중 없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이게 수현 씨의 뭐가 많죠? 상상만 했던 광경이라. 럭셔리한 깜빵 같달까. 아무리 렌트라지만 좀 인간미가 없달까. 있어봐요. 자, 인간미. 이건 언제적이에요? 이때가 그이 모든 게 시작됐을 때. 근데 이름이 얘는 연수예요. 이때 16이었고 이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투자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둘이 엄마가 주모자로 지목이 됐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요. 그런데 너무 깔끔해. 자살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엄마 술은 팔았어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만일에 대비해서 당신의 죽음, 투자 사기 사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따로 또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같이 잘해봅시다. 그런데 세상은 어리다고 봐주지 않더라고요. 이거 말곤 남은 인간미가 하나도 없네. 유쾌하지도 않은 기어 소각장에서 다 태워버리고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장선호는? 아직. 확실히 뭐 붙은 거 없는 게 더 낫겠다. 나중에
꼭 같이 이거 다 떼버립시다. 이현수 씨.